밤에 왜 소변을 못 가린다고 생각하세요? 물어봤는데 네. 뭐 자기가 모른다고 분명히 깨는 것 같긴 한데 그냥 네. 화장실 가기가 좀 뭐 그래서 그러는 건지.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자기 신변에 걱정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겪으면 반드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면의 변화와 반응은 불안을 많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변을 잘 가리던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린다든가 아니면 손가락을 안 빨던 아이가 손가락을 많이 빤다든가 굉장히 다양한 양상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면에 반응이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런 일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러면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처럼 아이를 대하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이가 선택하거나 의지가 약해서 그치.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저귀 안 불편하니? 안 불편하다고 그러면 그럼 편안하게 자. 이런 것이 오히려 아이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아이하고 의논을 좀 해보시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크면서 대체로 괜찮아져요. 네. 7살인데도 크면서 괜찮아질까요? 네네. 그래서 보통은 만 10살 정도 되면 90%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요. 만 나이로 12살이 되면 98 내지 99% 좋아지는 걸로 돼 있어요. 물론 1, 2%는 다른 이유들이 있는 경우가 네.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검진을 제대로 병원 가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 굉장히 우리 금쪽이가 여러 가지 불안 증상 크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까 보였던 그 불안 증상. 네, 잠깐만 눈앞에 할머니나 아빠가 안 보여도 불안해하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셔야죠. 네. 아, 참 이게 좀 이혼을 정말 어쩔 수 없이 고려하시거나 또 이혼을 이미 하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같이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생존의 양쪽 동아줄이에요. 생명과 생존의. 근데 지금 어쨌든 엄마하고 연락도 하고 만나긴 하지만 얘네들한테는 아빠가 유일한 동아줄이에요. 네. 아빠가. 예. 그래서 이 아빠한테 굉장히 매달려요. 그러니까 아빠가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한 것도 당연하고 네. 그다음에 아빠 눈치도 보고 예. 그래서 아까 아빠가 엄마랑 통화할 때 조금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아빠 금방 눈치를 보더라고요. 예, 예. 그리고 할머니 또한 굉장히 중요한 또 다른 동아줄이에요. 왜냐하면 아빠가 없는 시간에는 할머니가 주양육자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주양육자가 안 보이면 얘는 또다시 나를 두고 갈까 봐 내지는 내가 버림을 받게 될까 봐 내지는 사랑을 잃게 될까 봐 예. 그러니까 눈앞에 보고 있을 땐 조금 덜 불안하니까 자꾸 눈앞에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려고 하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지금 현재로는 불안이 높은 불안하다.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